호랑이를 물리친 달걀과 친구들.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할머니 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제 넌 죽은 목숨이다. 호랑이는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호랑이님, 호랑이님, 아유,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리고 잡아먹더라도 저기 밭에 심어놓은 팥을 걷어서 죽이라도 써먹고 죽게 해달라고 할머니는 간절히 말했죠. 그렇다면 내일 다시 오겠다. 호랑이는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내일이 걱정이었어요. 날이 새고 할머니는 팥죽을 끓이기 시작했죠. 그러나 팥죽을 아주 좋아하는 할머니지만 할머니는 오늘따라 팥죽 생각이 없었어요. 이 팥죽만 먹고 나면 호랑이에게 잡혀먹힐 것을 생각하니 괜히 눈물만 났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유, 아유, 너희들은. 세상에 달걀, 자라, 절구, 망석, 작대기, 지게가 모두 할머니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할머니가 만든 맛있는 팥죽을 조금만 주신다면 저희가 그 나쁜 호랑이를 물리쳐 드릴게요. 노란 계란이 말했어요. 이윽고 할머니가 나눠준 팥죽을 모두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팥죽을 먹고 난 달걀, 자라, 절구, 망석, 작대기, 지게는 힘이 났는지 파이팅을 힘차게 외치고 호랑이를 물리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해가 지고 약속한 대로 호랑이는 할머니를 잡아먹기 위해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요. 추워. 날씨가 어찌나 추웠던지 마당에 들어온 호랑이는 모닥불을 보자마자 불을 쬐기 위해 모닥불 곁에 털썩 앉았어요. 그런데 이때 모닥불에 숨어있던 달걀이 호랑이 얼굴로 뛰어올랐어요. 깨진 달걀이 눈에 들어간 호랑이는 무척 괴로웠지요. 그래서 물로 씻어내려고 도관에 손을 넣었어요. 아야야! 도관에는 자라가 숨어있다가 호랑이 손을 우왕 물어버린 거예요.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 호랑이는 방 안으로 뛰쳐들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무늬에 놓여있던 절구가 떨어지면서 호랑이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호랑이가 마당에 깔려있는 멍석 위에 쓰러지자 멍석은 호랑이를 후리릭 말았어요. 그리고는 작대기가 뛰어와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투다닥 때렸어요. 마지막으로 지게가 호랑이를 이고 먼 산속으로 데려갔답니다. 이렇게 다행히 목숨을 구한 할머니는 이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